안녕하세요, 김치군입니다. 오늘은 미국의 국립공원에서 만날 수 있는 야생동물들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. 미국은 잘 보존된 자연, 그리고 큰 땅덩어리만큼 다양한 야생동물이 조화를 이루면서 살고 있어요. 그래서 미국의 국립공원 여행을 하다 보면 뭐 어쨌든 간에 야생동물하고는 쉽게 마주치게 됩니다. 뭐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것들은 당연히 뭐 다람쥐라거나 사슴류, 뭐 레인디어라거나 엘크라거나 뭐 이런 동물들이 되겠지만, 그 외에도 곰이라거나 아니면 뭐 흰머리 독수리라거나 아니면 뭐 사막 지역에서 뭐 도마뱀이라거나 뭐 큰뿔 야생양이라거나 이런 다양한 동물들을 만나실 수가 있어요. 제가 미국 여행을 하면서 가장 많은 야생동물들을 본 국립공원은 옐로스톤 국립공원이었고요. 그 외에도 콜로라도주의 로키마운틴 국립공원, 워싱턴주의 올림픽 국립공원, 뭐 그랜드캐니언 국립공원, 이런 국립공원들에서도 꽤 많은 동물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국립공원을 여행 중이시라면 뭐 트레킹을 하거나 이럴 때 어디 야생동물이 나오지 않는지 한번 꼭 살펴보시는 게 좋아요. 다만 야생동물은 만약에 발견했을 때 절대 가까이 가지 마시고 어느 정도 거리를 둔 다음에 관찰을 하셔야 됩니다. 미국 사람들이 국립공원에서 가장 보고 싶어하는 야생동물을 묻는 설문조사에서 곰은 항상 상위권에 오를 만큼 인기가 많습니다. 미국의 국립공원에서는 영어로 그리즐리베어인 회색곰, 블랙베어인 흑곰을 볼 수 있습니다. 많은 국립공원들이 곰이 나타난다고 주의를 주는데, 제가 그 중에서 곰을 본 곳은 옐로스톤 국립공원, 로키마운틴 국립공원, 그리고 알래스카의 데날리 국립공원 정도였습니다. 특별하게 거리를 꼭 두고 관찰을 해야 되는 대표적인 동물입니다. 사슴과도 역시 국립공원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야생동물입니다. 국립공원에 따라서 볼 수 있는 사슴 종류가 조금씩 다른데, 엘크는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사슴과 동물입니다. 물론 조금 더 큰 몸집을 가진 브레이크 같은 경우에는 저도 옐로스톤 국립공원에서만 봤습니다. 딱 보더라도 몸집이나 뿔의 크기 등이 일반 엘크보다 더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. 영어로 황소를 뜻하는 불이 앞에 붙었다는 것만 봐도요. 사슴과 동물 중 몸집이 가장 큰 녀석은 무스, 한국어로 말코 손바닥 사슴이라고 부릅니다. 미국 본토에서는 보기가 상당히 어려운 녀석인데, 알래스카에서는 정말 발에 치일 정도로 무스가 많이 보였습니다. 본토에서는 딱 한번 그랜드 티턴 국립공원에서 봤습니다.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슴이라고 부르는 종류도 여러 국립공원에서 볼 수 있었는데, 갈 때마다 볼 수 있었던 건 올림픽 국립공원의 허리케인 리치, 그리고 옐로스톤 국립공원 정도였던 것 같습니다. 순록이라 부르는 레인디어의 경우에는 딱 한번 알래스카에서만 봤습니다. 두 개의 짧은 뿔이 있는 이 녀석은 프롱온입니다. 한국어로는 가지뿔 영양입니다. 사슴이 아닌 영양과 동물인데, 얼핏 멀리서 보면 그냥 사슴 같아 보이기도 합니다. 많은 개체를 본 건 옐로스톤 국립공원에서였는데, 적은 숫자는 다른 국립공원에서도 종종 보곤 했습니다. 이 동물은 그랜드캐니언 국립공원에서 만난 비콘십입니다. 큰뿔양이라고도 부르며 속과 동물입니다. 일반적으로 산악지대에 사는 큰뿔양은 덩치가 더 큰데, 사막지대의 협곡에 사는 큰뿔양은 상대적으로 덩치가 더 작다고 합니다. 지금 보시는 건 거리가 좀 멀긴 한데, 로키마운틴 국립공원과 옐로스톤 국립공원에서 본 산악지대에 사는 큰뿔양입니다. 이 양들은 속과 동물입니다. 속과 동물 이야기를 했는데, 미국의 상징적인 미국 들소를 빼먹을 수는 없겠죠? 바이슨이라고 부르는 이 미국 들소는 덩치부터 상당한 녀석들입니다. 뿐만 아니라 성격도 좋은 편은 아니어서 가까이 가면 위험한 동물 중 하나입니다. 지금 소개해드리는 대부분의 동물들은 다 멀리서 망원렌즈를 찍은 경우가 많습니다. 이 바이슨은 미국에서 꽤 쉽게 만날 수 있는 편에 속하는데, 엄청난 수의 바이슨 무리는 솔트레이크 시티 북쪽의 앤틸로프 섬에서 볼 수 있습니다. 그 외에도 옐로스톤 국립공원이나 몬타나주의 여러 보호구역에서도 손쉽게 볼 수 있습니다. 다음은 오소리입니다. 영어로 벳저라고 하는데, 상당히 보기 힘든 동물 중 하나라고 하더군요. 족제비과의 동물로 뱀, 곤충, 과일 등을 먹는 잡식으로 상당히 성격이 안 좋은 편에 속합니다. 정말 드물게 나온다는 말이 맞는지, 오소리가 나타난 곳에는 엄청 큰 카메라를 가지고 온 사람들이 많았습니다. 곰을 볼 때보다 더 많았던 것 같습니다.
이제 다람쥐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사실 국립공원에서 가장 쉽게 만날 수 있는 녀석들인데 의외로 다양한 종이 있습니다. 일단 한국에서는 청설모라고 부르는 외모의 회색 다람쥐가 가장 흔하게 보입니다. 바위 다람쥐들은 주로 사막기후의 국립공원에서 많이 보이는데 몸이 더 크고 통통한 녀석들이 많습니다. 꽤 귀엽게 생겼다 보니 사람들에게 얻어먹는 것도 많지만 먹이를 주면 안 됩니다. 여우 다람쥐는 사막 다람쥐와 비슷하게 생겼는데 꼬리가 넓은 차이점이 있다고 하네요. 그리고 한국에서 일반적으로 다람쥐라고 부르는 것이 바로 이 얼룩 다람쥐입니다. 영어로도 스쿼럴이 아니라 칩멍크라고 표기합니다. 조금 더 큰 다람쥐과 동물로 프레리독이 있습니다. 미국에 왔던 정복자들이 이 지역의 개처럼 생겼다고 해서 프레리독이라는 이름을 붙였지만 실제로는 다람쥐과 동물입니다. 로키 산맥 동부의 대평원 지역에 살고 있기 때문에 생각만큼 쉽게 볼 수 있진 않나 와이오밍주의 데블스타워는 그 중에서도 가장 쉽게 프레리독을 볼 수 있는 곳입니다. 서서 망을 보는 모습이 다른 다람쥐보다 더 귀여워서 그런지 좋아하는 사람들도 많고 애완동물로 기르기도 한다고 합니다. 그보다 더 큰 다람쥐과 동물로는 맘못이 있습니다. 노란배 맘못은 로키마운틴 국립공원에서 볼 수 있는데 덩치는 강아지만큼 크지만 귀여운 외모 덕분에 나타나기만 하면 사진 세례를 받곤 합니다. 영상에서 벽을 핥는 건 소금을 먹고 있는 중이라고 하네요. 흰등 마못의 경우에는 알래스카 데날리 국립공원에서 만났습니다. 이제 바다에 사는 녀석들로 이동합니다. 영어로 시라이언이라고 하는 바다사자는 캘리포니아를 포함한 미국 서부 해안에서 많이 볼 수 있습니다. 이 바다사자들을 볼 수 있는 대표적인 포인트는 샌프란시스코의 피어 39, 샌디에고의 라호야코브, 오레곤 코스트의 바다사자 동굴 등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. 그 외에도 항구나 해변 등에서도 상당히 자주 마주칠 수 있는 편입니다. 북방 코끼리 물범은 영어로 엘리펀트 3라고 하는데 1번 도로의 북방 코끼리 물범 전망대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. 여름 시즌에 가면 주로 암컷들 위주로 보게 되지만 짝짓기 시즌인 겨울 시즌에 가면 영상에서 보이는 것 같은 커다란 코를 가진 수컷 북방 코끼리 물범들도 쉽게 보실 수 있습니다. 종종 바다코끼리라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 북방코끼리 물범과 바다코끼리는 전혀 다른 종입니다. 북방코끼리 물범이 덩치도 크고 무서운 이미지라면 몽크 바다표범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귀여운 느낌입니다. 몽크 실이라고 부르고 이 바다표범 외에도 전박이 물범이나 다른 종류의 바다표범들도 종종 볼 수 있습니다. 해달은 아주 쉽게 볼 수 있는 동물은 아니지만 워싱턴주의 올림픽관도 그리고 알래스카 쪽의 해안에서는 꽤 쉽게 관찰됩니다. 그 자체로도 귀엽지만 아기와 있는 경우가 많아서 귀여움을 뿜뿜하는 동물입니다. 다만 일반 해안에서는 그냥 구경은 어렵고 보통 보트 투어를 이용해야 더 손쉽게 볼 수 있습니다. 마지막으로 그 외의 동물들입니다. 첫 번째로 미국의 국조인 흰머리 독수리, 영어로는 발드 이글입니다. 정면은 못생겼는데 생각보다 측면은 카리스마가 넘치는 것으로 유명합니다. 미국에 꽤 넓게 분포해 있는데 저는 그랜티턴 국립공원 그리고 알래스카의 주노에서 많은 수를 볼 수 있었습니다. 이 흰머리 독수리를 보기 위한 투어도 별도로 있을 정도로 인기 있는 조류입니다. 대신 칠면조, 영어로는 터키인 이 새는 그만큼 인기 있지는 않습니다. 음식으로는 아마 인기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은근히 도로와 국립공원에서 자주 마주칠 수 있는 동물이기도 합니다. 토끼 역시 은근히 자주 볼 수 있는데 이보다 더 큰 종인 헤어도 꽤 자주 볼 수 있습니다. 빠르다 보니 영상으로 찍은 건 별로 없는데 제가 유일하게 차로 쳤던 동물이기도 합니다. 마지막으로 파충류입니다. 영상에 보이는 악어는 엘리게이터로 민물악어라고 보시면 됩니다. 미국 플로리다주의 에버글레이즈 국립공원에 가면 엘리게이터와 크로코다일을 모두 보실 수 있습니다. 그리고 도마뱀들도 은근히 많이 보입니다. 주로 사막지역에서 도마뱀들을 많이 볼 수 있는데 지역에 따라 도마뱀들도 색이 상당히 다양한 편입니다. 오늘은 제가 직접 미국의 국립공원들을 여행하면서 동영상으로 찍은 야생동물들만 소개를 해드렸어요. 근데 제가 여행을 하면서 영상으로 남기지 못한 야생동물들도 많습니다. 뭐 토끼 열종의 헤어라거나 아니면 코요테, 영어 발음은 카이올이라고 하죠. 그리고 뭐 여우라거나 그 외에도 다른 뭐 비버도 본 적이 있고요. 근데
이게 찰나여서 영상으로 남지 못하거나 사진도 못 찍는 경우도 꽤 있었어요. 만약에 야생동물을 많이 보고 싶으시면 야생동물들이 주로 활동하는 시간대에 일정을 시작하시면 돼요. 야생동물들은 보통 해가 뜬 직후 그리고 해가 지기 직전 요 두 가지 시간대에 가장 활발하게 활동을 합니다. 그렇기 때문에 요 시간대에 일정을 짜거나 아니면 동물들이 자주 출현한다는 장소에 요런 시간대에 가시면 좀 더 자주 야생동물들을 보실 수가 있겠죠. 그러면은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.